함께 만듭니다. 모두와 나눕니다. 같이 나아갑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뭐든 열정이 넘치는 지체장애인 재능씨. 재능씨는 요즘 스마트폰 활용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휠체어에 잘 맞지 않아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재능씨가 사용하기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장착하기도 편하고 재능씨의 신체 기능에 딱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없을까요? 그때 재능씨는 열린 제작실을 만났습니다. 재능씨에게 딱 맞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만들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아이디어만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혼자 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열린 제작실은 바로 이런 재능씨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재능씨는 열린 제작실에서 스마트폰 거치대 도면을 디자인하고 3D 프린터로 출력해 재능씨에게 꼭 맞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재능씨는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또 사진을 찍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미소씨는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센터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상에서도 불편함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행보조차를 타고도 혼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보조차 전조 등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때 미소씨는 열린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열린 페이지는 미소씨와 같은 고민을 했던 다른 이들이 기술과 지식을 나눠주는 곳이니까요. 열린 페이지에서 누군가 직접 개발한 보행보조차 전조등 설계 도면을 발견한 미소씨는 도면을 참고해 보조기기를 제작했습니다. 이제 보행보조차 전조등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린 제작실의 열린 PD는 언제나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보조기기가 뭘까 항상 고민하고 또 생각하죠. 열린 PD는 보조기기를 직접 개발하고 싶어서 열린 제작실을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합니다. 열린 PD는 열린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 장애인이 직접 개발한 보조기기를 사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기술을 공유, 보급합니다. 열린 플랫폼은 바로 이렇게 보조기기의 산업 활성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열린 제작실을 통해 함께 만들고 열린 페이지를 통해 모두와 나누고 열린 사람들과 같이 나아가는 곳.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으로 우리 모두가 열린 세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열린 플랫폼에 참여하세요. 장애인, 노인을 위한 열린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